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지 그 누구도 지금 당장 처리하겠다고 안 그러시거든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마치 저희가 이것을 막 강행 단독 처리한다고 이렇게 막 공포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요. 저희가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거 24일 언론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24일 번지와의 통화에서 정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전선언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28일입니다. 왜 4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변했죠? 아니, 그 언론 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제가 물어본 24일 날은 이거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오늘 28일 날 다시 상정하자는 겁니까? 왜 4일 만에 달라졌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여야 간사의 합의 없어서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영길 위원장은 이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일 본주와의 통화에서. 아니, 왜 언론이 헌적이 없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외통에서 한반도 정전선언 결의안 상정하는 계획을 하루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이 처리했다고 나왔습니다.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몰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영호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언론에 그런 인터뷰한 기억이 없는데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